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는 집단 동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집단 동조 현상. 네. 이건 왠지 집단 지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좀 끔찍한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의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사람들 머리에 깊이 박힌 사건입니다. 예, 이른바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이라는 건데요. 1931년에 짐 존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사회주의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특이하게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라는 좀 특이한 길을 걷습니다. 오.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던데 한 개방적 교단으로부터 목회자 자격을 부여받아서 목사가 어허. 됐습니다. 예, 예.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 이 사람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해방구를 건설한다면서 캘리포니아의 공동체 마을을 하나 만듭니다. 예. 그러다가 사람들을 전부 남아메리카 가이아나라는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1,000명 가까이요. 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 필리핀 같은 곳으로 집단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존스 목사는 미국 땅은 사악한 유혹이 너무 많고 전쟁의 위협도 큰데 내가 그것을 피해서 열대 지방에 낙원을 건설해뒀으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모두 함께 떠나자 아. 이러면서 1,000명가량의 신도를 이끌고 가이아나로 이주를 한 겁니다. 네네. 존스는 이 마을을 존스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거기에서 거의 왕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곳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소문이 나돌죠. 일단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겁니다. 아. 방송사와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였고요. 그래서 미국 하원의원이 이곳에 조사를 옵니다. 1978년 11월 18일에 리오 라이언이라는 하원의원과 MBC 기자 등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하원의원이 마을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이랬더니 쭈뼛쭈뼛 눈치를 보고 열몇 명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존스 목사가 선선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언 의원이 주민 몇 명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존스가 신도들에게 지시해서 비행장에서 이들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네, 그래서 15명이 죽어요. 뭐예요 이게? 이러면 일이 많이 커졌죠. 예, 이제 예. 미국 하원 의원과 공중파 방송 기자가 죽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에 대응해서 가이아나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존스 목사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미국이 나를 의심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마을에서 조사차 왔다는 리오 라이언이라는 하원의원 일행도 사실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라이언과 배신자들을 다 죽였다. 미국 하원의원이 죽었으니까 이제 곧 전쟁이 날 거다. 미국은 곧 폭격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고 아이들을 고문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같이 자살하자. 죽음으로 평화를 얻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요한은 미쳤군요. 네, 일단 예. 미친 놈이죠. 예. 그 결과 그날 오후 5시 반에 존스타운에서 살던 주민 909명이 수백 병의 청산가리를 나눠 마시고 집단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선동한 존스 목사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무려 9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9.11 테러 이전까지 자연재해가 아닌 사건으로요. 한 번에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했던 하원의원 리오 라이언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에 살해를 당한 하원 의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네. 실제 이 사건에 대한 추정이 분분합니다. 뭐 사이비 종교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죽음에 대한 가장 다수를 이루는 설은 진짜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음독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존수가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순순히 그 음료를 마셨다는 거고요. 거기 한 300명 정도 죽은 사람들이 아이들이에요. 어. 그런데 부모들이 태연히 자식들에게도 그 청산가리를 마시게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소수설도 있어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렴풋한 증거들을 조합을 해보면 청산가리를 먹을 때 무장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주위를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살인에 좀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먹기를 거부했던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에게는 강제로 독극물을 마시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렇죠. 예. 또 평소에 존스 목사가 외부에서 우리와 존스타운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살 연습을 해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대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종종 신도들을 모은 다음에 신도들이 나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살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 연습에 동참을 하면 자기를 따르는 거고 안 따르면 이제 뭐 호되게 야단을 치고 이러는 거죠. 이 사고가 너무 황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미국 CIA가 개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비밀리에 예,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는 훈련을 CIA가 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워낙 초대형 참사여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CIA 개입은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십 병의 청산가리 빈병이 발견됐고 적어도 900명이 넘는 신도들 중에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그걸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총으로 위협을 당해서 억지로 마셨다고 하더라도 900명 중에 반항한 사람은 한두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도망치다가 총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900여 명의 시신에서 총상 흔적이라고는 존스 목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적어도 자발적으로 그걸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혹시 데자뷰처럼 어디선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와 느낌이 비슷하지 않냐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아니, 한국에 그런 사례 많아요. 이제 과거에 네.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그렇죠. 오대양 사건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대양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최근 뉴스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매우 자주 오르내리는 네. 기독교계의 목사들, 예. 장경동이나 전광훈 목사들의 선동이 저는 이 이야기가 금방 떠올랐습니다. 아, 예. 장경동 목사는 전쟁 나면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북한 국민 2천만 명을 안고 죽자, 학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인가요, 지금? 대표회장입니다. 대표회장입니다. 예, 예. 진짜. 예. 아무튼 뭐 그 대표회장이라는 예. 그 목사의 2018년 설교 영상을 또 평화나무가 공개를 했죠. 예. 내용인 즉슨 이 사람이 경기도 광주시한 수양관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진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보다도 그 다음 내용이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내가 앞세우겠다.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만. 60 이상 사모님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먼저 순교하면 앞으로 나이 순서별로 청와대 순서를 세우겠다. 경호원이 총 쏘면 어떻게 하냐고요?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아, 이러면 끝났어요. 뭐 이런 발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평화나무에서 공개한 두 번째 영상을 보면 2018년 3월 1일 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공산주의 어쩌고 대회에서의 연설이던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려고 할 때 신학자 존 웨퍼, 이분 잘못 발음한 거라면서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존 웨퍼가 아니라면서요. 본 네. 웨퍼. 예. 네, 그렇다. 아마 이 사람이요, 제가 네. 왜 실수했는지 대략 이제 감이 잡히는 네. 게
네. 존 웨슬리라고 있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네. 감리교를 네. 만든 사람인데, 네. 존 웨슬리. 사실 존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존 칼빈도 그 존, 네. 존 씨고요. 네. 예. 네. 이렇게 존으로 시작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존 웨퍼라고 했는데,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 네. 이거 본 회퍼는 이게 붙어서 본 회퍼예요. 본 네, 한 단어죠. 예, 예, 예. 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예, 예. 독일의 신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없는데 독일 이름에 본이라고 예. 예, 해야 하는데 기초 예.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 어쨌든 뭐 예. 저도 모르고 한 얘기예요. 한마디. 네, 그러니까 뭐 부식한 발언을 예. 얻어 누가 써주니까 읽은 건데 예. 신학자 존 회퍼가 나타나서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예.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예. 사살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심경이 존 회퍼와 같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목사의 발언입니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네네. 대통령을 죽이자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나이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예예. 예. 근데 이게 아까 하원 의원을 사살한 다음에 미국 하원 의원이 죽었으니 전쟁이 날 거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같이 자살하는 거다. 라고 선동했던 짐 존스의 선동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제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한기총 공산당 어쩌고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왜 우리 청와대로 가서 총 맞아 죽자라는 이 황당한 선동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냐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아유 지랄도 진짜 적당히 해야지 하고 실수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짐 존스가 벌인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이 떠올라서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전혀 웃지 못했습니다. 예. 이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900여 명이 목사가 우리 죽자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다니까요. 그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여 뭐 거절하면 내 성도 아니다 이랬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짐 존스도 자살 연습을 할 때 이 성도가 나에게 충성하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살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건 빤스 내리라고 하면 내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목사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성 네. 신도에게 네. 내가 빤스를 내려라라고 얘기하면은 네. 빤스를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네. 수치심, 모욕감 네. 다 버리고 나를 무조건 추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농담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그 사람의 멘탈리티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정확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직도 한기총 회장이라는 건 아직도 그 사람의 그 말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다 같이 청와대로 가서 죽자 이러면 그 말을 따를 사람이 없겠냐고요. 있어요. 이게 진짜 네, 농담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예,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선동에 사람들이 침묵하고 혹은 침묵을 넘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다른 은지에 관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등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학문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부터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동경제학자이며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리차드 탈러의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러는 넛지라는 책에 인간은 떼지어 몰려다닌다라는 챕터에서 짐 존스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집단동조현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물론 이것은 대개의 경우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상당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인간은 쥐와 다르다. 쥐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당연히 인간은 쥐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쥐들은 차례차례 바다에 뛰어들어 집단자살을 하지 않는다. 반면 존스타운의 집단자살 이야기는 결코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복사해서 동조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잘못된 의견이라도요. 심지어 그게 자살을 하자는 끔찍한 의견이라도 사람의 생각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실험이 있습니다. 개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웃긴 질문이잖아요. 개 사진을 보여주고요. 예, 이거 정답률이 100%입니다. 다 개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에 사람 다섯 명이 고양이라고 답을 합니다. 미리 짜고요.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사람은 처음에 쟤네들이 미쳤나? 아니 왜 개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그래? 하고 황당해하다가 앞 다섯 명까지 고양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도 고양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 실험이 한 나라에서 행해진 1회 실험이 아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레바논, 쿠웨이트 무려 17개 나라에서 실행된 겁니다. 아. 그런데 개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답하는 사람 비중이 20에서 40%나 됩니다. 이건 절대 낮은 비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답하는 건 미친 짓이잖아요. 예. 근데 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에서 4명이나 된다고요. 도대체 왜요?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고양이라고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변 사람들 빼고 단독으로 물어보면 어떤 나라에서도 응답자의 100%가 정답을 맞춰요. 진짜 쉬운 그림이거든요. 탈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료들의 압력과 집단의 비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해야 비난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난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같이 청산 가리 먹고 죽자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빤스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집회를 하면 진짜로 말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 생명이 위험하다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을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형성이 돼요. 저는 한국 기독교가 보수화되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 생각이 그 집단이 매주 예배를 보기 때문입니다. 매주 얼굴을 보잖아요. 이런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빤스 내려라, 청와대로 순교하러 가자 이러면 사람들은 그걸 거절할 경우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멘 해버린다고요. 아... 더 무서운 건 이런 이데올로기가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빤스 내릴 수 있어라는 광기가 정립이 되잖아요. 예. 세대가 바뀌어도요. 교인들이 완전히 교체가 돼도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탈러는 이걸 집단 보수주의라고 부르는데 탈러의 분석을 조금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새로운 필요가 대두되는데도 기존의 양상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넥타이를 매는 것 같은 관행이 확립되면 별 근거가 없어도 그 관행은 지속된다. 왜냐하면 그걸 따르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죽자 그러면 죽는다 이 관행이 형성되면 그건 그냥 계속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욕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탈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의 저 광기는 슬프지만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심리학도 그렇고 행동경제학도 그렇고 해법을 제대로 제시 못합니다. 그 탈러 교수는 넛지라는 기술을 착착 이용을 하면 사람들을 잘 정상적으로 꼬실 수 있다고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예. 솔직히 저는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광기로 몰았을 때 끌어들이는 방법이 간단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도 답답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광기는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 사회 이념 지역 면에서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것 때문에 진보가 불리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런 건 오히려 진보한테 유리한데 제가 위험하다는 건 저 정도가 되면 존스타운 대학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60 먹은 여자분들 청와대로 가서 총 맞아 죽자라는 선동이 버젓이 한국교회 대표자 입에서 나오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개소리에 대해서 아멘! 네.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부른 찬송이 뭡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 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게 용기를 마치 발휘하는 것처럼 돼서 집단 감기가 더 확산이 되죠. 그렇죠. 제가 그 해법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무리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평안 업무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진심이고요. 네. 제가 요즘 이 광기를 보면서 아 저는 과거에 기독교 종교 운동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광기의 위험성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친 인간들의 헛소리라고 가볍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 광기가 집단 동조화가 되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요. 견제하고 제어하는 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네. 하여튼 저한테는 주말 내내 정말로 섬뜩한 주제였는데 우리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조금 환기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집단동조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IS가 네. 똑같은 원리로 그렇습니다. 결성이 됐어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적 신념으로 맞습니다. 이런 테러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것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신 게 IS는 집단동조화 현상을 분석하는데 가장 현대적인 예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집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종교와 공포 이런 게 다 결합이 된 거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TBS 네. FM 김어준의 네. 뉴스 공장 나가서 한 얘기기도 한데 네. 이제 사실은 공권력에서는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평화나무가 내란 음모죄로 네. 이제 전광훈을 곧 고발할 거란 말이죠. 네. 고발하면 아마 코숨 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목사가 네. 설교하다가 그냥 뭐 목사가 설교하다가 농담이겠지 네. 뭐. 네. 그 말을 누가, 제정신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말에 동조하면서, 네. 휘둘리겠는가. 아니에요. 이 공권력이. 그렇죠. 현실입니다, 이건요. 예. 예. 이거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현실입니다. 예. 저는요, 그, 이, 당시, 이제 2018년 12월 네. 18일로 추정됩니다. 네, 네. 그때가 이제 경기도 광주의 실천수양관이란 곳인데. 네, 네. 네. 여기 동영상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는데 봤을 네. 때 이게 저 뒷모습만 보여요. 아멘 아멘 한 분들 있죠. 네. 근데 또 이 네. 동영상이 또 가다 보니까 이 네. 객석을 다 비춰줘요. 그래서 아, 저는 네. 검찰이 그 이 전광훈 목사의 네. 청교도 영성 훈련원인가요? 본인이 네. 이제 이끌고 있는 이 네. 청교도 영성 훈련원 여기서 주최를 한 행사인데 여기 네. 압수수색해서 그때 이제 그, 이, 등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네. 다 입수해가지고, 네. 그때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비디오로 대조가 가능합니다. 아, 예, 예. 예. 이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네. 본인인지 아닌지, 예? 네. 당신 지금이라도 실행에 옮길 마음이 있느냐? 종교적 네. 신념이 있으면 뻥 안 쳐요. 그다음 아, 그럴 마음이 네. 있습니다. 라고 네.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예, 격리시켜야 됩니다. 예. 저는 진짜 무서운데요. 이거 네. 제가 무서워서 동영상을 못 봤는데 네. 김 PD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진짜 섬뜩해요. 소름 끼칩니다. 네. 이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서부터는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권력이 네. 이거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뭐 늘상 있는 그런 헛소리 아니냐 넘겼다가는 네. 아닌 나중에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 네. 저기 미리 경고했습니다. 예. 네.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일단 저희 네. 그 평화나무가 곧 고발을 하니까요. 우리 시민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관심.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뭐 증거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문제 건드리기 귀찮고 피곤하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저 기독교계를 아는 제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우리 저 이한배 기자님의 염려가 너무나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에요. 예, 정말 이건 섬뜩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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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이 발언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내용이었고, 일요일이었던 9일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한 윤종원 수석의 여러 인식들이었습니다. 일단 하반기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기조였고요. 이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외적 변수 때문에 한국뿐 아니고요. 전 세계의 하반기 경제 전망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원 수석 이야기는 더더욱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은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토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화폐개혁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개혁에 찬성합니다만 그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윤종원 수석 견해는 지금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데 굳이 화폐개혁이라는 변수를 개입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 수치를 내면서 윤종원 수석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문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은 현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안정됐죠.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도 올해 상당히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이슈가 될 때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상됐던 답변이 들린 간담회였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준비한 건데요. 윤종원 수석 말이 국제통화기금 IMF죠. 예.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분배 지표가 최근에야 개선되고 있는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대목입니다. 예.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게 너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과실을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나누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윤종원 수석의 견해는 IMF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 말이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불평등을 개선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부작용 정도로 봤다면 그게 아니고 거꾸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게 증상이라면 증상을 치유하면 되는 건데 원인이라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적당히 치유하는 척 하면 안 되고요.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없애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밝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윤종원 수석은 이 철학의 근거로 IMF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보고서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제 짐작으로는 2015년 6월에 나왔던 보고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배경 설명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 설명의 원고를 정리해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이 배경 설명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원 수석이 언급한 IMF 보고서는 내일 추가해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배경 설명의 주제는 2015년 10월 무렵에 있었던 논란입니다. 제가 내일 소개해드릴 IMF 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요. 이 해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턴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선정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회가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것과 달리 그닥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 이러면 밥 딜런 전문가들 수십 명이 왜 밥 딜런인가를 분석하잖아요. 밥 딜런 가사의 우수성 뭐 이런 글이 수십 편씩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근데 누군가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러면 그 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하나도 못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자가 누군지 한국 경제학계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학계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사상 처음으로 행동경제학자로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국 경제학계에서는 카너먼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5년 앵거스 디턴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도 비슷했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뭘 연구했는지 한국에서 아는 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딱 1년 전인 2014년 9월에 앵거스 디턴의 책이 하나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그 책 제목이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진시키나 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1년 뒤에 노벨상을 받으니까 이 책이 얼마나 히트를 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노벨상 수상자는 엄청 먹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노벨상 받은 사람 책 출판하면 10만 권은 무조건 팔릴 때였거든요. 오. 예, 근데 이 사람은 1년 전에 공교롭게도 노벨상 받기 전에 쓴 책이 한국에 한 권이 번역돼 있었던 겁니다. 이 책 번역한 출판사는 로또를 맞은 거죠. 디턴이 노벨상 받을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 1년 뒤에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로또를 맞은 출판사가 어디냐? 한국경제신문사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 책은 거의 안 팔리다시피 했는데 디턴이 노벨상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 책이 만 부 넘게 팔려나갔어요. 일단 기자들이 책을 사봤을 거 아닙니까? 기사 쓰려면은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을 보니 디턴이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라고 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불평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오. 실제로 이 학자가 조금 보수적인 학자이기도 해요. 책 제목 자체가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진시키나 였으니까요.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 신이 난 겁니다. 야,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낸 책이 번역이 돼 있는데 보니까 불평등은 좋은 거라네? 불평등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네? 거의 모든 보수 언론들이 그 책을 보고 앵거스 디턴 학문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일하시던 김공회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보니까. 예, 예. 이분은 영국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한 분이고 지금은 진주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모르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지식을 엿줍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스승 같은 분이에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 김공회 교수가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나도 앵거스 디턴 잘 모른다. 그래서 1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을 봤더니 번역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인터넷에 놔두는 원본을 대조해서 읽어보니까 번역이 완전히 왜곡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판된 책 제목이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진시키나였는데 실제 책 제목은 위대한 탈출, 보건,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나 이런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그 혹시 불평등의 기원이 불평등을 기원한다 이렇게 번역한 말인지. 어이씨 설득되는데요. 불평등을 소망한다 이렇게 보면 예, 그렇죠. 어이구 설득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80도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이 김공회 교수 분석 블로그를 보면 책 내용도 5만 곳에서 왜곡이 돼 있습니다. 책의 소제목들도 다 바뀌어 있고요. 네. 그래서 김공회 교수는 블로그에서 예. 거의 범죄 수준의 왜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범죄 수준의 왜곡. 예. 예. 게다가 그 책 서문을 자유경제원이라고 그 맛이 심하게 간 연구단체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자유기업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경련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던 극우경제단체입니다. 전원책 시도 원장 잠깐 하다가 쫓겨났고 시도 때도 없이 빨갱이 타령하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기 출신이고 만화가 윤서인 씨도 여기서 만화를 그렸죠. 조금 더 실감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16년에 이 단체가 제1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응모작 중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시가 영시, 영어로 되셨습니다. 네. To the promised land, 예. 약속된 땅을 향하여라는 시였는데 뭐, Now you rest your burden, international leader 승만 리 뭐 이렇게 시작되는 굉장히 긴 영어시인데 그 첫 알파벳을 쭉 이어보면 니가 가라 하와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엿 먹이려고 영시를 썼는데 이게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랬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입선작으로 뽑혔던 시가 예. 우남찬가. 우남찬가. 예, 우남이 이승만 호죠. 예. 이 입선작 시는 한 송이 푸른 꽃 기지개를 펴고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멋쩍고 굉장히 길어요. 예. 이것도 첫 글자를 쭉 이어서 보면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 이렇게 세로 드립이 되는 겁니다. 야.
그 이 씨를 또 입선작으로 예, 선정을 했던 그 단체입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이제 이런 걸 공식 용어로 개망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나중에 소송도 했습니다, 얘네들이. 아마 졌을 거예요. 네, 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쥐들이 뽑아놓고 뭔 소송을 하고 지랄입니까? 좀 웃기는 애들인데. 그게 이제 이 자유기업원, 자유경제원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단체의 원장이었던 현진권 씨가 디턴의 책 서문을 쓴 겁니다. 예, 예. 이 9페이지짜리 서문이 디턴의 글을 또 완전히 왜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디턴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보수 쪽 논객들이 난리가 났죠. 정규제도 칼럼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불평등이 좋은 거라고 그랬다. 그러고 보수 언론 칼럼 사설에도 다 실리고 심지어 당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여기 위원장이 이인재 씨였는데 그 피닉스 이인재 씨가 예.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에 져서 위대한 탈출을 보면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예. 김공애 교수가 그 블로그를 쓴 이후에 한국 기자들이 디턴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 이 논장의 전말을 전해줘요. 사실이냐고요. 예, 예. 그러니까 디턴이 놀라서 아니 내가 아무리 한국말을 몰라도 그렇지 내 저작을 그따위로 왜곡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오. 강하게 한국경제신문에 항의를 합니다. 오. 그런데 한국경제출판부가 우리는 편집을 한 거지 왜곡을 한 게 아니다. 저자의 원뜻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버텨요. 아니 저자가 반발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논쟁을 디턴 교수의 본뜻이 뭐다라고 신문에서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 책을 번역해놓고 저자 뜻은 불평등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내 해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자가 자기 책이 그게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원저의 판권을 가지고 있던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가 아예 홈페이지에 한경의 번역본은 왜곡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야... 발표 내용이 예. 위대한 탈출의 한국어 번역어판이 원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변경을 가했으며 저자의 의도와 달리 이 책을 명백하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반하는 위치에 두려는 한국 경제학자 서문이 포함된 채로 출간되었다. 아...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요. 예. 지금 이 글이 지적하는 서문이 그 현진권 원장의 왜곡한 서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러한 변경과 새로운 서문은 원 저자나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사전에 검토되거나 승인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글이 아직도 프린스턴 대학교 홈페이지에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디턴 교수 책을 보면서 이 글을 본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개망신이냐고. 야, 이건 아주 진짜 똥망신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기를 칠 걸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지들은 예. 설마 디턴이 노벨상을 받을지 모르고 1년 전에 예. 디턴이 볼 리가 없으니까 대충 막 왜곡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원 저자의 번역본을 내면서 이런 사기극을 치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아... 결국 디턴과 프린스턴 대학교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한국 경제가 책 인쇄를 중단합니다. 네. 그리고 1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을 다 수거해서 교체를 해요. 현진권 원장의 서문은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던 책 제목과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재출판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은 세계 현대 지성사에 진짜로 길이 남을 만한 개망신인 겁니다. 이건 범죄적인 형태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그때 제발 외국에 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양 지성인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면 한국의 지식사회를 뭘로 보겠냐고요. 맞습니다. 진짜 예. 너무 쪽팔린 거죠.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한국의 보수사회가 불평등에 대해서 거의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보수사회의 병적인 집착은 신자유주의자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구닥다리 중에 구닥다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파들은 불평등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재벌과 부유층을 지키기 위한 이 명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벨상 수상자 저자까지 왜곡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때부터 왜곡 무슨 보고서를 보수 언론이 인용을 하면 원본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니까요. 아... 이때부터요. 네. 아니 노벨상 수상자 책을 번역하면서도 왜곡하는데 일반 보고서는 아무렇게나 왜곡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나경원 씨가 요즘 IMF, OECD 자료만 인용하면 왜곡질을 하는 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그 나라 지식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앵거스 디턴의 책 번역 왜곡은, 아, 기억할수록 창피하고 절망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내일 임종원 수석이 인용한 IMF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한 사회의 지성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걸어도 한국 지식사회가 적어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선진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책을 1년 전에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왜곡해버리면 지금 대한민국 지식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길이 없는 거죠. 뭐 안타까운 마음이 끝이 없는데 요즘 가짜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쉽게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서 더 절망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네. 나머지 IMF 보고서 이야기는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려고 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 그러나 드러내놓지 못하는 가치가 바로 불평등. 불평등 아니겠어요? 네, 네. 아, 근데 말이죠. 그 번역은 똑바로 해야지. 번역을 하지 말든가 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번역자가 누군지는 아세요? 번역자 이름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오더를 받았을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예. 그 번역한 글을 넘겼는데 네. 출판부 편집부에서 전부 왜곡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책 원제목부터 바꾸기 시작을 했고 책 챕터 소제목들이 다 갈려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대목은 빼고 뭐 이런 편집 작업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뭐 한경은 사과를 했습니까? 독자들에게? 되게 애매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뭐 오해가 있어서 미안한데 처음에는 왜곡을 한 게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왜곡을 할 의도가 없었다. 편집의 기술이었고 조금 더 잘 읽히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한 씨발 새끼들 진짜 족 같은 새끼들 아닙니까? 진짜 엿 같지 않습니까? 아니 씹새끼들이 지금 팔아놓고 그런 개지랄 아니 예를 들면 불량식품을 팔아놓고는 뭐 여러분들께 좀 더 맛있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먹은 사람은 미리 먹은 게 잘못이에요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진짜 초창하고 창피한 일이었던 거죠 이거는요 족 같은 새끼들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한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한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조현민이가 다시 네. 경영에 복귀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엊그저께 전격적으로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 집안이 이렇게 또라이들인가 싶었는데 네. 또 하루 정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럴 사정이 있었겠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뭐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물컵 갑질, 고라니 샤우팅을 보여준 이후에 고작 14개월 만에 복귀입니다. 네. 자숙의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죠. 네. 그 언니인 조연아도 2014년 12월에 땅콩 회항 갑질을 벌인 다음에 3년 4개월을 기다렸어요. 네. 2018년 3월에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것도 여론으로부터 무지하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3년 4개월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조연아는 보육원에 일주일에 하루 가서 영어 교사도 하고요. 결연 아동에게 돈도 조금씩 보내고 그러니까 복귀를 위한 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민은 고라니 갑질이 벌어진 지 고작 14개월 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덜컥 복귀를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개월 만에요. 예예. 아, 복귀 직책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입니다. 정석기업은 그 대한항공그룹이 가지고 있는 빌딩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르죠. 이 비정상적인 복귀에 대해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째, 얘네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또라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함부로 또라이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또라이들이라는 거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조현민 복귀를 보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세간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게 그 관점입니다. 좋게 썼지만
상상 이상의 또라이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 극찬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아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실제로 되기는 됐어요. 그런 세상의 여론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예, 뭐, 오로지 내 갈 길 가겠다라는 또라이의 진수라는 해석이죠.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일 확률도 없지 않아요. 예, 늘 우리 상상을 뛰어넘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 또라이는 아닐 것이다를 전제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아무리 또라이들이라도 보통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일에는 예민합니다. 얘들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대한항공 경영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뜨거울 겁니다. 올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를 등기 임원에서 몰아낸 전례가 있고요.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강성부 펀드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네. 조원태를 몰아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요. 아. 그런 와중에 지금 조현민이 복귀한다. 이건 뭐 자살 행위인 거죠. 내년에 시민사회와 강성부 펀드에게 조 씨 일가를 몰아낼 더 큰 명분이 손에 쥐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적어도 내년 주주총회까지는 조 씨 삼남매가 이따위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그런데 또 이제 예상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 사활이 걸린 주주총회를 앞두고 명백히 불리한 카드인 조현민 복귀를 결정한 건 조현민을 복귀시키지 않을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것도 제 추정인데 이 가문이 추정 따위는 다 씹어먹는 또라이여서 틀릴 수 있다는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네요. 예. 예. 뭐냐면 지금 남매가 서로를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얘들의 딜레마는 내년 조원태가 주주총회에서 지면 셋 다 망해요. 순망치한 관계입니다. 같은 배를 탔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아빠가 남긴 주식을 조원태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몰아줘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조현아, 조현민이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포기하고 조원태한테 몰아주는 순간 이 두 자매는 개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 조원태가 누나와 동생을 쫓아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권력이라는 건 잘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으려면 단결해야 하는데 단결하면 자매가 숙청될 위험이 높아지는 상당히 복잡한 딜레마인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가 신의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조원태가 누나하고 동생한테 내년 주주에서 나를 지켜주면 내가 너희의 신분을 보장할게 라고 약속을 하고 자매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제가 조현민이라도 조원태는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민 쪽에서 믿을 만한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주총에서 오빠 도와주는데 대신 내가 오빠를 못 믿겠으니까 나를 회사의 핵심 멤버로 다시 공식 인정하고 나를 공식 절차로 포함시켜줘. 그리고 나를 보호해. 그래야 내가 믿겠어.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현민이 복귀한 장소가 진에어가 아니고 한진칼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거든요.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조현민이 진에어를 낸다는 거였는데 조현민이 계열사 진에어가 아니라 핵심 지주에서 한진칼의 전무로 복귀했다는 건 오빠한테 그걸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를 일단 회사 제일 중심 꼭대기에 앉혀줘. 그리고 나를 보호해. 이걸 약속의 증표로 요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얘들이 정상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한 추측인 겁니다. 그러면 조연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연아와 조원태가 사이가 좀 나쁘다는 소문도 있고요. 조연아, 조현민 자매의 스탠스가 조금 다르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조현민은 오빠와 그래도 타협이 돼서 지금 복귀를 했는데 조연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여전히 협의 중일 가능성도 있죠. 예예. 다만 조현민이 복귀한 걸 보면 조연아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쪽에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연아도 내년 주주총회에서 조원태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하고요. 어디론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한항공그룹의 엽기 3남매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해나가면서 경영 일선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세 사람의 복귀를 시민사회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현민 복귀에 대해서 화를 내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승부는 어차피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날 겁니다.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를 몰아내지 못하면 조현민이나 조현아의 복귀는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조현민이 일찍 복귀해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노동자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언젠가 닥칠 고통이 조금 앞당겨진 겁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다지 나쁜 그림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조현민이 복귀함으로써 조씨 3남매에 대한 여론은 이제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반성이고 뭐고 없는 아나무인이라는 이미지가 확정이 된 거죠. 예, 예. 이게 내년 주주총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강성부 펀드, 지금 대한항공그룹 지배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곳이죠. 네. 여기가 한진칼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한진칼 지분이 12% 조금 넘었었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16%에 육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막으려면 조씨 3남매도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주식이 많은 쪽이 이기니까요. 이럴 여력이 이 3남매한테 없어요. 상속세만 2천억을 넘게 내야 되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 강성부 펀드가 지금 계속 지분을 높인다는 건 돈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요. 이 펀드가 3호 펀드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받는 펀드를 공모 펀드라고 하는 반면에 3호 펀드는 진짜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집중적으로 모금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강성부 펀드는 돈을 어디서 모으고 있을까요? 이거 백발백중 거액을 보유한 부자들로부터 모으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거액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몇몇 금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기관들은 대한항공하고 대놓고 척지기는 싫으니까 은밀하게 강성부 펀드에 돈을 대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액 보유한 쩐주들이라고 하죠. 이 쩐주들이 왜 강성부 펀드에 돈을 대겠습니까? 이 싸움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면 부자들이 절대 여기에 돈을 안 대요. 그런데 강성부 펀드가 조양호 회장의 세상을 떠난 뒤에 4% 가까이 한진칼 주식을 샀거든요. 여기에만 얼추 700억 원 넘게 들어간 겁니다. 오. 이게 지금 뭔가 이 펀드에 끊임없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강성부 씨가 영업을 잘한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온 돈도 상당히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 한진칼 주총의 승산이 높다고 보는 쩐주들이 많아지는 증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조현민이 복귀했다는 건 조 씨 일가를 몰아내는 것을 희망하는 쪽에서 보면 꼭 불리한 뉴스가 아닌 겁니다. 돈 가진 사람들 생각에 조현민이 복귀했어? 여론 더 나빠지겠네? 내년 한진칼 주총은 진짜 강성부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산됩니다. 오케이 투자하자 이런 사람도 늘어나죠. 즉 조 씨 3남매가 삽질을 하면 할수록 강성부 펀드는 더 많은 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 씨 일가는 상속세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년 주총에서 조원태를 몰아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어제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강성부 펀드가 내년 주총까지 지분을 20%로 늘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이만큼 이쪽이 지금 현금 여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국민연금의 향배입니다. 강성부 펀드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더 늘리겠지만 지금은 16% 정도고요. 조 씨 3남매가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고 아빠 주식을 잘 보존한다는 걸 전제로 얘들 지분이 28% 정도 됩니다. 지금은 조 씨 남매가 12% 정도 많아요. 그런데 주총에서 조원태를 몰아내려면 반대파 지분이 33.4%만 있으면 됩니다. 강성부 펀드가 현재 16이고 만약에 20까지 늘리면 추가로 한 14% 정도만 확보를 하면 조원태의 연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식을 4.11%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그 2017년 말만 해도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을 9.88% 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조금 줄였는데 7.34%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민연금이 무지하게 팔아치우더라고요. 그래서 7.34가 지금 한 6개월 만에 4.11로 줄어든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식을 판 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진칼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업 주가라는 건 웃기게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많이 올라요. 네. 예.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려면 주식이 한 주라도 많아야 되니까 분쟁 당사자들이 계속 주식을 더 살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원래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일정 정도를 팔아요. 어떤 회사의 지분이 지나치게 비중이 많은 것을 막습니다.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진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는 해석이 일단 가능하고요. 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를 몰아내는 쪽에 표를 던진 이후에 연금 사회주의다, 뭐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 하도 지랄을 해대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미리미리 지분을 줄였다고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조실가를 몰아내자고 주장을 하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시 3남매를 혼내주세요. 이건 우리 희망이지 국민연금 목적이 누구를 혼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네. 국민연금의 목표는 오로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두고 아쉽긴 하지만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4% 이상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국민연금은 대기업 주식을 항상 일정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4% 한참 이하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4% 주식은 어찌됐건 내년 주주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칼 주식을 판 이유가 이 경영권 문제에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이번 조현민의 복귀는 그 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죠. 국민 여론이 와 반성하라는 쟤들은 진짜로 쫓아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생길 테니까요. 국민연금이 조금 편하게 내년 투표에서 조원태를 몰아내는 쪽에 설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진짜 승부는 내년입니다. 조현민의 복귀로 한진칼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고통이 새롭게 시작되겠지만 부디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내년 진검승부가 벌어질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기필코 조시 3남매를 쫓아내는 쾌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민의 황당한 복귀 소식을 통렬히 되갚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 경제학 시간에 네. 조시 3남매의 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추가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의 인성은 매우 중요해요. 뭐 사람의 인성을 따지는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다르죠. 예. 네. 실제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기업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으로 무슨 경영을 합니까? 그렇죠? 뻔뻔스럽기까지 하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조씨남매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재벌 3세, 4세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모양이 꼴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예. 걱정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네. 급하게 사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요? 예, 제가 엊그저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포용 성장 이야기하면서 IMF 보고서 인용했다는 뉴스를 전해 드리고 네. IMF 보고서를 다음 날 소개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제. 조금 전에 기억이 났어요. 아, 그래요? 예, 요거 IMF 보고서 내일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까먹고 또 오늘 태연이 다른 걸 준비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내일은 아유. 꼭 예, IMF 보고서 안 까먹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참 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 아, 자녀들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 예.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기 교육은 영어나 수학 교육이 아니고요. 노동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행동경제학 용어를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디폴트라는 영어 단어는 보통 채무를 갚지 않는다 혹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도 있는데 네. 초기값
옵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디폴트 옵션에서 말하는 디폴트 초기 값은 원래 그렇게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값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운영체계가 보통 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MS 소프트를 꼭 써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뭐 리눅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운영체계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 컴퓨터는 초기 값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체계로 쓰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초기 값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인터넷 페이지를 열었는데 내가 자주 가는 첫 페이지를 초기 화면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예. 뭐 익스플로러 키면 구글이 먼저 뜨도록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초기값 설정 혹은 디폴트 옵션이라고 행동경제학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때 저축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령화 사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있고 이걸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공영방송에서 떠들고 하는 것보다도 이래봐야 저축 별로 안 는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얼마를 떼서 저축하도록 회사가 월급 줄 때 초기값을 설정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씨 왜 내 월급에서 내 의지를 묻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얼마를 떼가 이렇게 반발하지만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를 안 해요. 네. 왜냐? 귀찮거든요. 해지하려면. 네. 노동하신 분들이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유니온샵이라는 제도입니다. 유니온샵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도록 단체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노조에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사 때 디폴트 옵션으로 초기 값으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면 웬만하면 노조에서 탈퇴 안 합니다. 예. 왜냐? 귀찮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활동가 10명이 열심히 조합원 모으는 것보다 단체협약 자리에서 유니언샵 제도 도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람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쭉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수학, 학원 다니는 걸 자연스럽게 디폴트 옵션으로 접한 아이들은 커서도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 돼요. 왜냐? 시작이 남을 이기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이 생각을 벗어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협동과 공감, 배려를 배운 아이들은 대부분 커서도 협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 그 아이들이 커서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철학이나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맨 처음 초기값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음 먹는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 습관이 돼야 해요. 습관입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이 되느냐 협동적인 인간이 되느냐를 초기 조기 교육의 디폴트 옵션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조기 교육, 노동 교육을 주제로 삼은 계기가 된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경기도에서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경기도 청년 청소년 노동권익 증진 토론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노동조합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최를 했고요. 학생들은 대체 수업의 일환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이제 1년 뒤에 취업 현장에 투입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고3의 경우. 예. 그런데 이 토론회가 시작된 지 45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 납니다. 이유는 토론회의 발제문에 2017년 1월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이 기록돼 있었고요. 주최 측은 이 발제문을 통해서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런 걸 주로 주요 토론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최 측은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자체에 제시하는 안도 발제문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을 보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한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면서 학생들을 퇴장시켜버린 겁니다. 예. 이유가 뭐냐?
토론의 내용이 산업재해나 사망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선생님들의 주장은 학생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사망이나 산업재해와 같이 부정적인 교육 시켜서야 되겠냐. 하려면 산업재해나 사망사고에 대한 언급을 줄이거나 빼고 어떻게 개선된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선생님은 이런 토론회를 하면 누가 특성화고에 오겠다고 하겠냐. 이건 특성화고 없어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셨대요. 그래서 저희 기자 후배 기자 한 명이 선생님과 통화를 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참담한 내용을 들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취업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아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슬픈 겁니다.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특성화고를 안 온다거나 취업률이 떨어진다거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는 특성화고가 매일 우리 학교 취업률 얼마나 무지 높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진짜 복장이 터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취업률 몇 퍼센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하신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선생님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면 암울한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가 1년에 1,500만 명이 넘는 나라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그걸 각성하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한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서 특성화고에 더 많은 숫자가 입학을 하고 더 취업률 숫자를 높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중요합니까? 스승이라면 내 제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절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더 절실하게 투쟁해야 되는 거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이미 청소년 인권 관련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시키는데 이런 걸 왜 토론회를 열어서 하냐 이랬다는데 선생님 진실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지 선생님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요.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최저임금 얼마다 이런 거 가르쳐도요. 예.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떼먹는지는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살벌한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 제자들을 무방비로 현장에 내보내는 게 스승의 도리냐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정신이 미숙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아, 이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적당히들 해야 됩니다. 적당히들. 예.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01년에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 조기 실습이라는 걸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토요일에 공장 특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기숙사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1년 넘게 병석에 누워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어요, 이 청년분이요. 그런데 이 청년이 9월에 실습을 나가서 12월에 쓰러졌거든요. 당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이 청년이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주 58시간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노동시간이 당시에 주 46시간이었고요. 당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절대 못 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이 학생에게 평일에도 주말에도 계속 특근 야근을 돌린 겁니다. 주 58시간을 돌렸어요. 공장 노동자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주 58시간은 성인도 헉헉대는 노동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져지죠. 왜 쓰러졌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청소년에게 주 58시간 일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저항을 해야 하며 이거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그 청년은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희망적인 이야기만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청년, 그 제자 죽이는데 일조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그때 그 특성화고 조기 실습이라는 게 너무 청소년들에게 혹독해서 참여정부 때 폐지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기업의 애로를 들어준다라면서 부활시킨 제도였다고요. 이래서 청소년 하나가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시니까
당시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 동감한다. 특히 곧 취업 전선에 나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하고 광노현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경총은 그런 교육을 하면 예비 노동자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이런 성명을 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청소년들에게 고취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노동교육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토론회에서의 그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요. 네. 수십 년 동안 도도하게 이어져온 보수와 재벌의 이데올로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디폴트 옵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기 교육에서 노동을 이따위로 취급하면 사람들은 성인 노동자가 돼서도 노동자의 안전,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생명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나라인데도 이 문제에 대한 각성이 부족한 거죠.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선진국은 노동자 권리에 관한 교육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초기값이에요.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독일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요. 특별활동 시간에 1년에 무려 6번이나 모의 노사 교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장난처럼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에게 던져주는 주제가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임금협약 이걸 주제로 던져주고 모의 교섭을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민주노총의 단체 교섭 내용을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교섭을 해보라고 하면 당장 초등학생한테 데모하는 법 가르친다, 빨갱이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은 이걸 해요. 1년에 6차례를요. 실제 초등학생들이 협상, 모의 협상에 들어가면 과제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항의문건을 작성한다. 플래카드나 벽보를 붙인다. 이런 게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 아이들이 이걸 해보는 겁니다. 서명운동, 요구서, 동맹현성, 항의문건 작성.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 1년에 6번을 합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독일에서 이걸 참관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한국 교사분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6번 내내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왜 6번이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독일 교사가 뚱한 표정으로 어떻게 답을 하냐면 아니 원래 교섭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당하다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교육을 한다는 게요.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노동, 법률, 사회, 교과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 3분의 1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규 교과로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초기값, 디폴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랑스에서 지방정부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항의를 하냐면 집안 쓰레기 못 치운 쓰레기를 시장 관사 앞으로 들고 들어가서 시장 집 앞에 다 쏟아내버립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파업하는 건 시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 책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 시절에 경남도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면 도민분들이 못 치운 쓰레기를 홍준표 관사에 갖다 버리는 격인 겁니다. 너 때문에 지금 소중한 환경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잖냐 이런 거죠. 네?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노동을 보는 관점이요. 우리는 이런 일 벌어지면 무조건 노동자들부터 욕하잖아요. 왜 파업을 해서 내가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냐고요. 네. 초기값 디폴트 교육이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정의롭고 뛰어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조기 교육 디폴트 옵션이 어떻게 설정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동 교육을 받으면 딱히 진보적이지 않아도 노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 뒤에 현장에 투입될 예비 노동자들, 고3 학생들한테 노동 현실을 알려줬더니 빨갱이 교육이다, 이념 교육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런 세상인 거죠. 초기값이 이렇게 형성되면 사람들은 평생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노동자들을 욕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산더미처럼 또 많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사회의 조기 교육은 영어나 수학이 아니고 노동 교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민중들은 자라서 영어나 수학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됩니다. 부디 우리 사회의 노동 교육이 조기 교육으로 정착이 되고요. 디폴트 옵션, 무조건 받아야 되는 초기값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노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노동교육을 시켜야만 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갑질당하고 우리 자식이 말이죠. 피눈물 흘리고 이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노동교육 그렇죠. 시키면 뭐 노조해가지고 막 더 미움받아가지고 뭐 나중에 곤경에 처한다? 이걸 또 가르치잖아요. 이 저기 이 사회 기득권을 쥔 자들이. 예. 그러니까요. 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노동자의 권리와 각성이 사라져 버리고요. 네. 자, 우리 이완배 학부모님처럼 자식에게 노동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것은 영재 교육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재 교육입니다. 예. 예. 제가 이런 거 자랑하면 그런데 저는 되게 잘 시키고 있습니다. 조기 예. 교육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구호도 외치게 하고 민가도 가르치고. 예, 그래서 얘네들 진짜 예. 그 지난달에 둘이서 모여가지고 예. 작당에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단체 협상 들어와서 용돈이 올라갔어요. 진짜로요. 예. 지난달부터 주 2만 원 주동연동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단체 협상을 시도하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 우리 학부모님들 아셔야 될 것이 노동법도 알고 또 네. 싸울 줄도 아는 이런 노동자들이 절대로 호구로 살지 않습니다. 예, 호구로 사는 사람들이 노동법도 모르고 뭐 하여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호구로 살아요. 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현배 기자의 경제속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수요일에 하기로 약속드렸다가 제가 까먹었던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IMF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주에 소득 불평등이 한국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인용한 보고서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요. 제 짐작에 이 보고서는 2015년 6월에 발간됐던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일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 화요일에도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번역본 왜곡과 관련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보수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예. 지금부터 윤종원 수석이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와 그 외에 IMF 보고서 몇 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IMF가 진보적인 기관이냐, 코드가 문재인 정부하고 맞느냐, 천만에요. IMF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제 기관입니다. 조금도 과정 없이 이야기 드리면 여기는 월가의 앞잡이 같은 곳입니다. 저는 평소에 진짜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IMF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기구 총재는 전통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구가 마치 유럽을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 이 기구는 완벽한 미국의 기구입니다. IMF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도 웃긴데 차등 투표를 해요. 각 나라가 똑같은 표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국제기구 중에 이렇게 개떡같은 차등을 두는 기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느냐? 경제력이 센 나라한테 더 많이 줍니다. 미국 의결권이 전체의 15%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15%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IMF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안은 대부분 회원국들의 85% 이상 찬성이 돼야만 결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미국의 의결권이 15%를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미국 한 나라만 반대하면 IMF 전 회원국이 찬성을 해도 통과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구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국의 앞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꼭 총재는 유럽 사람을 시켜요. 미국 사람 시키면 너무 친미적인 기구인 게 티가 나니까 그런 모양인데 대신 유럽인들 중에서도 친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을 뽑죠. 지금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도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로펌 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친미, 친월가 인사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IMF가 2015년 6월에 발간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 보고서 첫 줄에서부터 쇼크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한 34페이지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 보고서 요약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요약 파트 첫 줄이 한 사회의 건전성은 최상층이 아니라 최하층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명언인데 이게 보고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놀랍죠? IMF 보고서 첫 줄이 월가의 앞잡이가 주장하는 그 첫 줄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는 최상층이 아니라 최하층부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웅장한 선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하냐 아니냐는 이재용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 여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받는 민중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OECD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개발도상국까지 장기 경제 지표를 꼼꼼히 분석을 하는데요. 그 긴 보고서의 모든 지표의 결론은 한국 보수가 그렇게 집착하는 명제 있죠.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 중하층의 복지정책 펼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냐? 성장이 안 된다. 이런 신자유정책적인 사고가 전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IMF의 선언이에요. 네. 왜 소득불균등이 성장에 장애가 되느냐? IMF의 분석으로 첫째 이유는 정치력과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권력층에 집중이 돼서 수준 미달의 인적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예. 의사결정권이 소수의 재벌 3, 4세 권력층에 집중되다 보니 수준 미달의 조원태, 조연아, 조현민이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강성구 펀드가 조현민 복귀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사회 해명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뭐 여담이지만 예상했던 대로 조현민 복귀는 강성구 펀드에게는 아주 좋은 공세의 명분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 IMF는 이런 수준 미달의 소수 권력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는 경제적 불안을 일으켜서 국가 위기가 조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결속을 와해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투자가 위축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이재용 풀어준다고 사법 신뢰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결속력이 약화되죠. 이게 경제의 매우 큰 악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지대 추구 행위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은 자기 개발, 투자, 저축 등을 자극하는 올바른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대가 결국은 월세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월세 많이 받는 땅 부자들이 부자가 돼서 소득 불균등이 엄청 심해졌죠. 이러면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자기 개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보다 건물주 되는 게 더 잘 사는 길이니까요. 우리나라 이야기죠. 요즘 청소년들 꿈이 건물주 되는 거라면서요. 이러면 경제활동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게 IMF의 주장입니다. 넷째 이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개인은 특혜를 추구하려 하고 이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부패와 족벌주의를 유발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부패, 족벌주의, 전부 잘 사는 사람들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죠. 제가 이 IMF 보고서를 쭉 보면서 느낀 건 야 얘들이 한국 보고서 썼나 우리나라 이야기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 들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IMF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보겠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건데요. 너무 많아서 평균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20% 부자들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년 동안 0.08%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국가경제가 후퇴한다는 게 통계로 입증이 된 겁니다. 100몇 개 나라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반면에 하위 20% 빈곤층이죠. 이쪽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그 나라의 GDP는
0.38%포인트 늘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도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최하위 20%뿐만 아니고요. 그보다 조금 나은 하위 20에서 4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산층으로 부르는 40에서 60% 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0에서 60% 사이에 있는 하위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통계적으로 무조건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려 120개국의 통계 분석이에요. 보고서 다른 부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느냐? IMF는 원인을 1990년대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상위 20%도 아닙니다. 상위 1%의 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요.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지구 총 자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요? 예, 13경원 정도 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위 1%가 지구의 절반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1990년대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IMF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짚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걸 보고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수신문들, 매일 하는 얘기가 고용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한다, 난리를 치죠. 그런데 IMF는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평등이 강화된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고를 너무 쉽게 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돼서 소득 불평등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IMF가 워낙 보수적인 기관이어서 분석은 이렇게 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보고서 중간에 유연한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을 슬기롭게 조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얘들도요. 워낙 보수적인 애들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얘들이 분석한 원인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었더니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강화됐다는 거고 얘네들 통계는 불평등이 강화되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 많은 선진국들에서 세금의 누진성이 약화됐다 이걸 지적합니다. 누진성이요? 네, 누진성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하면서 미국, 영국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걸 유행처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IMF가 하니까 진짜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한 IMF의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제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좌파경제학자 주장이 아니라고요. 월가 앞잡이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경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노조가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니고 노조 가입이 늘어나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둘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부의 분배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자유당이 지금 목숨 걸고 막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발 좀 더 쓰게 해달라고요. 예. 월가의 앞잡이가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다니까요.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이요. 실제로 화요일에 IMF 라가르드 총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만났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강력하게 하는 권고가 한국 정부는 지금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당 의원님들 제발 IMF 말 좀 들으시고요. 추경부터 제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셋째, 부유세와 재산세를 강화하고 누진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거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강화하라는 거죠.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 더 높여야 됩니다. 넷째,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돈 많은 사람만 좋은 교육을 받으면 불평등이 심해져서 경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좋은 교육 받을 기회를 독점하면 안 됩니다. 강남을 해체해야 하는 심각한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IMF가 심지어 던져준 과제입니다. 예. 쭉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나라 이야기니까 놀랍죠. 그런데 IMF는 이 보고서 이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1년쯤 뒤인 2016년 7월에 라가르드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이 IMF가 소득 불평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연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랑스는 공공혜택을 늘리고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탈리아는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라가르드는 전혀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월가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월가의 앞잡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게 지금 월가의 견해라는 겁니다. 2017년 3월에도 라가르드 총재가 IMF 웹사이트에 기고문을 올렸던데 거기를 보면 이윤을 더 많은 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서 소득 불균등을 줄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용적 성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IMF 연구에서 과도한 불평등을 피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공평한 배분을 더욱 쉽게 만들도록 경제 파이를 키울 책임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게 포용적 성장이잖아요. 이걸 이미 우리 한국 대선 전에 월가가 소리 높여서 촉구를 했다니까요. 제발 이런 거 좀 하라고요. 네. 물론 월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얘들이 진보적으로 변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얘들 속내는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다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일부 후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월가조차도 포용적 성장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보수의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보수는 어떻냐고요. 포용적 성장에 포자만 나와도 빨갱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보수의 움직임과 비교해도 한국 보수는 후져도 너무 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보수도 좀 부디 정상적인 보수, 국제 추세에 발을 맞추는 보수, IMF가 보고서를 내면 좀 읽어보는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놈의 보수가 맨날 가스통이나 굴리고 앉아있으니 예.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죠. 예. IMF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보수의 추세도 좀 보시는 보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IMF 보고서 소개해드리는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